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삼투압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투압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뭐 이런 말이나 또는 막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나름대로 글자를 좀더 분석을 하고 낱말을 좀더 분석하는 막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장을 할때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으면 배추 안에 있던 수분이 소금이 있는 바깥쪽으로 빠져나온다. 이것이 삼투 현상, 삼투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또 다른 것은 맛조개가 서식하는 구멍, 그렇죠? 어떤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가 있는데, 모래사장에 보면 이제 맛조개가 서식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넣으면 맛조개가 삼투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다. 또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입안에 사탕을 넣고 있으면 입안에 있는 수분이 사탕으로 빠져나가서 입안의 점막이 거칠어진다. 그렇죠? 사탕을 이렇게 잠깐 물고 있으면 사탕이 입안에서 조금 붙어 있는, 막 그래서 잘안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이 다 삼투작용, 그렇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삼투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압, 삼투현상, 또 역삼투라는 것도 있다. 삼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압력이 생길 때, 그것이 삼투압. 예. 그리고 이제 삼투현상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삼투라고 얘기해야 될때 삼투압, 삼투압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삼투와 삼투압은 다르다. 그렇죠? 삼투현상이 일어날 때 생기는 압력이 삼투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낱말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의 현상을 간단히 볼까요? 어떤 여기에 반투막을 설치를 하고, 한쪽에는 물을 넣고,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을 넣었다. 소금물은 이렇게 농도가 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두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물의 높이가 같았다. 물과 소금을 같은 양으로 이렇게 넣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물이 이렇게 여기 줄어들고 소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수분이 이쪽으로 옮겼다. 물의 농도가 얕다. 소금물은 농도가 높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수분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경계가 압력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물의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 이때 이 물과 소금물의 차이를 이제 삼투압이라고도 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삼은 별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스며든다는 것이에요. 스며든다, 물이 스며든다 해서 그 스밀삼이다. 투는 통할 투다. 예. 스밀삼은 삼수. 예. 물이 스며든다 이렇게 봐서 삼수가 들어가고, 발음은 석삼에서 왔다. 그렇죠? 이 석삼은 참녀알 참이다. 참녀알 참인데, 석삼의 가전자로 이제 보통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투는 통한다. 빼어날 수, 쉬엄쉬엄갈 차기다. 그렇죠? 빼어난 수는 우수하다 할때 그렇죠. 뭔가 다른 것보다 이렇게 좀 빼어난 것이다. 그래서 벼화자가 있죠. 벼가 이렇게 쭉 길게 자라난 모양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는 의미와 합쳐서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투라는 것은 농도가 다른 두 액체가 있는데 농도가 다르다. 일반 물과 소금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어떤 막인데 반만 통과시키는 막이다. 전부 통과시키지 않고 구멍이 작아서 아주 작은 액체는 통과가 되지만은 그 안에 섞여 있는 어떤 알갱이 같은, 예를 들면 소금물이라면 소금기가 되겠죠. 그런 특정한 크기의 물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반만 통과시키는 그런 반투막이다. 예. 그것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 예. 물과 소금물로 치면 이제 물 쪽이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소금물 쪽으로 용매가 옮겨간다. 용매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물질을 녹이고 있는 액체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옮겨가는 현상이다. 용매가 스며든 결과 두 액체의 농도는 같아진다. 결국은 시간이 오래가면 두 개의 농도가 이제 같아진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소금물이다 할 때, 소금물이란 것은 소금과 물을 합친 것이죠. 더한 것입니다. 이때 소금물을 용액이라 한다. 녹은
소금을 녹인 액체다. 이렇게 되겠죠. 소금이 녹아있는 액체가 용액이다. 그러면 소금은 용질이다. 녹아있는 물질이란 뜻이겠죠. 예. 그리고 물은 용매다. 녹이는 어떤 매체가 되는 것이다. 녹이는 매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용매가 옮겨간다. 용매. 그렇죠. 그래서, 소금물의 경우에는 물이 옮겨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삼투다. 이렇게 되죠. 삼투압이라는 것은 삼투작용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 압력을 얘기한다. 삼투현상이 일어날 때 반투성의 막, 그렇죠. 반투막이죠. 반투성의 막이 받는 압력이다. 용액의 농도 차이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그런데 순수 용매의 압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마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두 개의 차이에서 오는 그 압력이다. 막 그런 현상이 이제 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는 같은 높이의 물과 소금물을 놓았을 때, 이렇게 농도가 낮은 물에서 농도가 높은 소금물로 물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 높이 쉽게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삼투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시 이제 제가 사례로 어떤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게 되면, 자, 배추 안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금물에는 물론 이제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농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배추가 이렇게 싱싱한 배추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그렇죠? 줄어들죠. 숨이 죽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소금의 영향을 받아서 좀 소금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으로 김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배추 안에 있던 수분이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와서 숨이 죽는다. 배추 속에 들어있던 숨이 죽는, 물이 빠져나와서 배추가 숨이 죽는다. 그 현상이 결국 삼투 현상 때문에 그런 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맛 쪽의 경우에도 맛 쪽에 소금을 넣으면 맛 쪽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에 수분이 있겠죠. 수분이 있는데 소금이 들어오면 그 주위가 소금물이 된다. 그러면 맛 쪽에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마 견디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온다. 이것도 삼투현상 때문에 그렇다. 입안에 사탕을 넣고 있다. 사탕이 입속에 있는 침보다는 농도가 더 높다. 그러면 입속에 있는 침이 사탕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침이 마른다. 그래서 사탕이 이렇게 입안에서 좀 들러붙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도 결국은 삼투현상에 의한, 삼투작용에 의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삼투라는 것도 있다. 삼투작용의 어떤 반대 현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농도가 다른 두 용액 사이에 반투막이 있을 때, 자, 앞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농도가 진한 용액에 압력을 가하면, 자,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을 때는 그냥 놔두게 되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물에서 소금 쪽으로 수분이 옮겨가지만은 이제 반대로 농도가 진한 용액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에요.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농도가 진한 용액 속에 용매가 반투막을 통하여 묽은 용액 속으로 이동한다. 자, 앞에서 보면, 자, 이것이 이제 바닷물을 담수화시킨다든지,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것은 바닷물 속에서 염분을 소금기를 제외한 어떤 담수를 이렇게 빼내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폐수 처리 등에 이제 이용하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본 삼투압 작용에서는 물이 이렇게 소금물 쪽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두게 되면 삼투압이 이렇게 생겨서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되는데, 역삼투라는 것은 이 소금물이 높아진 소금물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에요.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된다. 네. 그래서 물이 더 늘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 소금물을 두고 그 위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소금물 속에 있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을 제외한 순수한 수분이 이쪽으로 가서 물이 많아진다. 그래서 담수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역삼투다. 역삼투가 있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자, 삼투란 말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글자를 우리가 다른 데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의 이제 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보니 영어로는 어즈머시스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낱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원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스어 오스모스라는 데서 왔다. 오스모스라는 것이 밀어낸다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는 삼투라고 우리와 같은 글자를 쓴다. 근데 일본에는 보면 침투라는 말을 쓴다. 침투. 우리가 뭐 침투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어디 적진을 침투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죠. 이 침투를 쓴다. 근데 물론 일본에도 삼투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자가 막 상용 한자가 아니어서 이 삼자 대신에 의미가 거의 유사한 침자를 가지고 대용자로 해서 글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론 이두 개는 낱말의 발음도 같습니다. 일본식으로 봐도. 그런데 이렇게 침투라고 해놓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죠?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삼투라는 좀 어려운 낱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투라는 낱말을 제가 한 다시 찾아봤습니다. 우리 사전에서는 과연 침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액체 따위가 스며들어 변다. 예, 침투한다. 액체가 침투한다. 조금 이상합니다만 뭐 이것은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병균 따위가 몸속에 들어온다. 아, 세균이 침투했다. 그거는 자주 쓰죠. 또 어떤 사상이나 현상, 정책 따위가 깊이 스며들어 퍼진다. 어떤 무슨 사상이 침투했다. 그렇죠?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몰래 숨어 들어간다. 그것도 침투한데 자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삼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전에도 침투라는 말에는 삼투라는 의미가 있다. 있는데 특히 우리가 화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어떤 삼투 현상에 대해서는 침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삼투로 쓴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진에 보면 침투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삼투압과 같은 것이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이게 스며든다는 스밀삼이다. 스며든다, 번진다. 이런 뜻이죠. 삼출한다는 말은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잘 쓰지 않지만은 삼출이라는 말은 가끔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액체가 안에서 밖으로 스며 나오는 것이 삼출이다. 이것이 스며든다는 것인데 이게 날출자가 있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삼출이다. 의학 용어로서는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나 림프관 따위가 같은 맥관의 내용물이 혈관 속에 있는 내용물이 맥관, 혈관 밖으로 스며 나오는 것이다. 또는 그런 일을 삼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급성염증이 있을 때볼수 있는 현상으로 단백 성분이 많다는 점에서 누출액과 구분된다. 이건 뭐좀 전문 용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삼출물이다, 또 삼출액이다, 이런 말은 접할 수가 있다. 자, 이 이제 참여할 참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 앞에서 본 이제 우리가 삼자가 있었고, 그리고 위에 초도를 붙이면 인삼삼이다. 그리고 신방변을 붙이면 참혹한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낱말로 보면 참은 참가한다, 참여한다, 참석한다, 참고한다. 참모다, 참배한다, 또 고참이다, 신참이다. 이때 주로 많이 쓰인다. 그렇죠? 인삼삼자는 물론 산삼이다, 인삼이다, 해삼이다, 삼계탕이다 할때 쓰죠. 참혹하다 할 때는 참혹하다, 무참하다, 비참하다, 참상이다,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투자는 이제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통한다, 또 사무친다. 투명하다, 투명하다. 네. 어떤 밝게 통하는 것이 투명하다. 또 투철하다. 투시한다. 네, 꿰뚫어 본다. 침투한다. 그렇죠? 그리고 투석이다. 우리가 신장투석이다. 인공신장투석이다. 할 때, 반투막을 써서 콜로이드나 고분자 용액을 정제하는 것이다. 인공신장에서 혈액을 정화하는 데 쓴다. 투석이라는 낱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한자마당 825번째 시간에 투석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숫자. 예, 투자를 만드는 그 중에 이제 빼어날 숫자가 있었죠. 예, 우수하다, 수작이다, 수재다, 준수하다 할때 쓰죠. 여기에 말소문을 붙이면 꼬인다, 꿰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유도한다, 유도해낸다.
유치한다, 유인한다, 또 유괴를 한다 할때 쓰는 것이 이 빼어날 수에서 나온 글자다. 한중일 세나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삼투압 같은 것을 쓰고 있다. 그렇죠? 삼투 또는 삼투압이다. 신 자체를 보면 이 삼자가 좀 바뀌었죠. 마늘 모자 위에 세개 있는 거, 그렇죠? 세개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되죠. 그것이 다르고 투자의 경우에는 여기 점이 하나가 없어졌다. 간체자도 마찬가지로 점이 없습니다. 삼자도 신 자체와 간체자는 같다. 예, 누를 앞자는 여기에 흑토자만 남겼죠. 흑토자만 남겼는데 간체자는 흑토자에다가 또 점을 하나 붙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삼투압을 삼투압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저절 침자를 써서 침투압으로 더 많이 쓴다.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말로 할 때는 똑같지만은 글로 쓸 때는 일반적으로 침투압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삼투, 네, 삼투. 스며든다. 스밀삼이다. 그리고 투는 통과한다. 통과해서 스며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 생긴 압력이 이제 삼투압이다. 또 침투라는 낱말에도 삼투라는 의미가 우리 낱말에도 들어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는 침투란 말을 더 많이 쓴다. 그리고 침투압. 이것도 삼투압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